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시편 127편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그 은혜로운 말씀. 그게 1절에부터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솔로몬을 위하여 올라가는 노래로 지어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편 127편을 개인적으로 왜 좋아하느냐, 주님이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27편 말씀을 가끔씩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왜 솔로몬을 위하여서 했느냐라는 거야. 솔로몬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하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구약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과정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어난 과정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 왕을 통해서는 세워지지 않냐. 솔로몬 왕에게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다 통일했어요. 그런데 왜 다윗 왕을 통해서 집을 짓지를 아니하시고 다윗의 왕위는 계속되어지는 그것은 약속을 하셨으면서도 다윗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 집을 짓기를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얻어진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왕 중 왕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왕 중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에?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자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왕 중 왕, 주 중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사건,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부활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바로 부활할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신앙은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으로 가진 자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저 하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그곳에 나도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먹는 거, 배우는 거,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부활에 맞춰져 있고 이 초점은 그 부활에 맞춰져 있을 때 그 부활은 무엇을 한 후에 부활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집이 너희들의 거할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그 말씀은 즉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의 표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신다는 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한다라고 한 말씀은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신다라는 말인데 그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으니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증거는 십자가가 반드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믿는다 말하려면 거듭났다 말하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아는 자가 되어진 자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하나하나 알게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다른 우상이 세워져 있고 가증한 것들이 있는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을 가지니까 그냥 무조건 성전이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운 것이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분을 모신 그러한 심령이 되시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가 우상을 헐어버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의 믿음은 우상을 헐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우상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헐어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던 어떤 속임수에 넘어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게 하는 거, 이게 믿는 자의 삶인 거야.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정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되어지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구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잘 가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왕으로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 다윗 왕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도 샬렘 왕,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샬렘 왕은 또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다윗 왕도 예수님이고 솔로몬 왕도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나? 근데 솔로몬 왕은 뒤에 이가 무너졌다라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의 예표로 우리가 볼 때 다윗 왕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열두 지파를 통합시켰다고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을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가나안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돌이 되어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지만 그 피는 무엇을 위해서 흘린 피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린 피라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야 하는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피이지만 그 거룩한 피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흘린 피이기 때문에, 죄인처럼 되어져서 흘린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기초돌, 모퉁이 돌은 되어지셨지만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는 자들이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 그의 한 몸이 되어진 지체라고 치면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셨다고 했지만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간 것을 대제사장의 역할로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왕권을 가진, 아멘,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와요? 죄와 사망을 이긴 데서부터 와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왕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하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내쉬고는 평안할지어다 한 이 말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였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방언을 해요. 나는 뭘 해요? 아니,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와요? 구원을 받은 자의 심령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평안할 때 이는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는 뭘 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성령과 함께 성전을 짓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짓게 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평강의 왕권이 우리 안에서 성전을 짓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건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부활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성전인 나를 거룩하게 짓는 거를 하는 거예요. 더욱이 나만 거룩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다른 자들이 아직도 더럽혀져 있고 아직도 우상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시키는 기도원과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원이 뭘 가졌어요? 한 손에는 검을 갖고 한 손에는 횃불을 갖고. 자, 이 검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자, 내가 검을 가졌으면 나를 위하여 이기도 하지만 즉 무슨 믿음의 용사인 나 바로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하는 나를 위하여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를 위하여 칼을 가진 거예요. 말씀의 칼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횃불 이 토치 횃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받은 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말씀은 내게 믿음을 주고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악한 원수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성령은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친군하는 자 그가 기도원 가진 자예요. 믿음의 용사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닌 거죠.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요? 매이기도 하죠. 우상을 묶어놓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묶는 거예요. 또 이것들을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쳐부시고 뽑아내. 그러려니까 푸는 일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의 결박된 자들을 악한 영을 내치면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땅에서 묶든지 하늘에서 묶어줄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든지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의 왕권을 사용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기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며 자 뱀은 독사, 마귀, 악한 영들 요걸 집어내는 것.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더러운 영이 뭔지는 알아내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불러낼 거 아니에요. 영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들의 이름을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알 때 그 이름으로 그 영을 불러내서
쫓아내는. 그러면 그 결박되어진 자가 그 영이 떠나갈 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본인을 할 수가 없어요. 묶여있는 자니까. 예수님이 악한 영에게 완전히 묶여져 있는 자에게 갔을 때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하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권을 내가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의 눈이 떠져서 악한 영이 지금 어떤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조용히 잠잠히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하고 그것을 내어 쫓을 때에 그들은 그대로 쫓겨나가는데 이것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권이 있어야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말을 한 것은 내가 믿는 자가 되어진 건 바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라면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우상을 꺼집어내고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는데도 다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평강의 왕이신 부활하신 샬렘왕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지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샬렘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영원까지 이르게 한 왕권은 실제로 있었던 저 육체 이스라엘은 아니었음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원까지 이르는 이 왕권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샬렘 왕,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즉 성전이 지어지고 이것은 영원하게 왕권은 이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고 나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솔로몬 왕이라고 말하는 샬렘 왕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자정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이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계시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부활도 하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성전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거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그 이름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집을 짓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거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뭐겠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겸손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성읍을 잘 지어놓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거룩한 것 같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예수님의 영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했다고, 언약궤가 거기에 앉았다고 다들 대단하게 좋아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야만 했어요? 보이는 예루살렘으로는 온전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무엇을 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만 계시고 혼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적인 부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도록 내 생각과 마음, 내 뜻, 내 의지가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모든 뜻이 다 살렘 왕이 주관하셔야 되는, 성령이 주관하셔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평강,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것이고, 만약에 평안하지 않다면 내가 주인이 된 것. 평안해야 그것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한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왕으로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게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거듭났고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라고 한 바울과 함께 이 일을 하는 동역자들,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 왜?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밭이라, 그의 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의미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니 밭으로 표현되어지고, 결실을 맺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밭으로 표현됐지만, 다른 엄밀한 의미로는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하는 거죠. 제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먹여서 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들도 십자가로 나와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도록,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우리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도를 전하면서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터를 닦고 있다는 거예요. 잘 견고하게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너희들은 믿음의 집을 세우라 이 말에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자는 거죠. 근데 어디다 터를 세웠는지를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잘 세우고 있나? 아니면 그 위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성전은 십자가 위어야 합니다. 다른 곳은 안 됩니다. 십자가 위에 내가 지금 세워져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십자가 위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에게 행할 것인가를 잘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입의 말이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지금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내 행동은 어떠한 행동인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자요, 하늘로부터 지혜의 말씀인 것인가. 참으로 두렵고 떨려서 매일 제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뭐겠어요? 아버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았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 깨닫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다, 영감을 주셔서 깨달아 알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정말 하늘로부터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에 너무나 심각하게 저 자신에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깨달음이 성령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깨달아 알아줘야 한다라는 거. 그렇지 않고 나온 것이 다른 복음이거든요. 무수히 많은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르치다 이게 완전 복음처럼 되어져서 굳어져 버린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닦아준 거, 이 십자가, 이거 외에는 다른 터가 없고 나도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어야만 그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을 세웠는지는 다 시험할 날이 와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그 말을 하고 있죠. 3장 12절로부터 13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터는 맞는데 그 위에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느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느냐도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명으로만 세워져야 합니다. 금으로 세워진다, 은으로 세워진다, 보석으로 세워진다, 뭘 의미할까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금으로 짓는 것, 십자가 매일매일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지어진 믿음의 집이 바로 천금과 같은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시편 12편 6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순결한 은 같아서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다.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푼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석, 이 보석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를 말하고 있을 때, 이 각종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들의 말씀의 결정체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지혜요, 말씀의 지식이요, 이게 보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풀어져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풀어져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말씀은 보석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이 털을 잘 닦아주고 이 터 위를 더 다 이렇게 잘 다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그렇게 털을 위에다가 다지면서 다지면서 죽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갔어요. 이제 우리도 그 위에다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그들이 간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를까요? 같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집이 세워져야 그 집이 온전한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세우는 것이 허사요. 주께서 그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파수꾼의 그 행함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은 늘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파수꾼, 성령이 늘 나를 깨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일어난 자가 돼야 돼요. 늘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성령의 말씀으로 늘 깨어 행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세워진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치고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참 안식을 주시는 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는 거,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 잘못 해석하면 돈 벌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주님 앞에 율법을 외우고 낭송하고 또 늦게까지 그렇게 율법을 낭송하고 외우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함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수고의 떡을 먹으면 여기서 수고의 떡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눈물의 떡이라고 해석이 되는 이들이 눈물의 떡을 언제 먹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때의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눈물의 떡. 아주 매우게 한 거를 그 안에다 발라가지고요. 그거를 무교봉 떡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요. 절기를 그렇게 잘 지켜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절기를 주었어요. 그 절기나 또 율법이나 다 그들에게는 어떤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거든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어떤 것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믿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산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주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 보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뭐로 표현했어요? 장사, 용사들이 그 수중에 있는 화살들과 같다라고 말해요. 젊은 시절에 20대가 넘어야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지만 적을 무찌를 수가 있잖아요. 화살이 그냥 금방 뚝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화살을 맞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식들이
바로 이 화살과 같대요. 자식은 그 생명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어요. 태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주의 기업이라고까지 말하고 주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뭐 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민수기 26장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지파대로 기업을 나누는 거에서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었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식이 없는 자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식은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 땅을 더 많이 얻는 태열매인 것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준 기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건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비유로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준 사람으로 비유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나아가서 이윤을 남겼죠. 어떤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둬서 이윤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 작은 것을 가진 사람, 오히려 빼앗겨서 더 많이 이윤을 남긴 사람한테 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야 하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됐어요? 있는 것까지 뺏기고 슬피 우며 일을 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은 것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구원을 받은 건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전혀 다른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 제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나서 확연하게 차이를 느낀 거. 제 경험에서는 이전에는 나만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니까 입에서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전도할까?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혼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고 만나서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다. 예수님과의 내가 관계를 맺어서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요 그 생명의 맛을 본 자라면 아들을 낳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야 하늘의 기업을 더 많이 얻으니 두 달란트 받자마자 나가서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자마자 나가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젊은 자가 되죠. 생명을 받았어도 아직 아기일 때는 주님이 기대 안 해요. 아직 자라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이것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꽉 차시고 내 입에서 입만 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나오고 생명의 말씀만 나오면 그런 사람은 자식을 낳게 되어져 있어요. 집을 짓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집? 하나님의 성령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10절과 우리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이 자기 안에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뭐예요? 평안.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져서 그 말씀이 나 안에 구원을 주면 내 안에 반드시 평안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구원의 심령이 아니면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다 말아도 그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이것이 자기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복되도다가 그 단어의 의미가 행복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단판을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증거로 갖고 있고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살아서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평강을 누리는 자는 화살통에 전통이 가득한 것처럼 내 몸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늘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쳐나는 자다 이거죠. 평안이 넘쳐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성문에서 원수들과 자 성문에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주님의 성 안에 들어가려면 성문에 지키는 문지기가 있죠. 문지기는 우리에게 항상 뭘 요구해요? 이게 뭘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원수. 율법은 어디 봐. 너 죄인이잖아.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짜잔.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탁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나는 자유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원수가 성문에서 나하고 말로 다투려고 할 때 여러분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네, 십자가의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것이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죠. 들어가면서도 착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나오면서도 착 보일 수 있어야 돼서 원수가 나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늘 예수 생명 충만, 예수 생명 충만,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생명 충만, 보혈 충만 되셔야 그 누구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삶이 늘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참 예루살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을 짓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과 새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터 위에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할지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 집을 지었어도 하나님의 이미 뜻 가운데에서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고 그 성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것을 말씀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것과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을 세워야 할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집을 세우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워서 주님께서 공력을 시험하시는 날에 아무 일이 없이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하셨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젊은 용사와 같이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면서 정말 십자가의 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서 성을 들어갈 때 원수가 우리에게 다툼을 하고자 할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경과 믿음이 세워져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행보를 하게 하옵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젊은 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태열매, 주의 기업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넘쳐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단 한 분 거룩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